안녕하세요. 캄보디아에 사는 까로나입니다. 오늘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왔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 메뉴는 전부 집에서 싸왔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식입니다. 캄보디아 사람들이 깻잎, 부대찌개 같은 한국 음식들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? 김치랑 깻잎이랑 다 가져왔네.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냄새 좋다. 하품만 라면 넣어. 하품만 라면 반해. 그래? 그러나. 그러나 하품만 라면. 매라. 자, 막방 문제 그럼. 맛있어. 오라 금미맨. 나는 더 금미. 너무 짤 것 같은데. 스테이크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. 근데 스테이크 아니에요? 바탕만 스테이크? 오, 다 됐어? 네. 까니까 지표 쌓고 지은 우리 아내가 만든 부대찌개. 밥은요? 이거예요? 네. 뭐예요? 이거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깻잎 먹을 줄 아나 모르겠다. 요게 우리나라 깍두기고요. 이 김치 그리고 깻잎 오늘 한번 한국식으로 먹어봐요. 냠발 꼬레 모더 싹냠오이 라타시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깻잎 먹을 줄 아나? 한 장씩 한 장씩. 한 장만 가져와요. 한 장만. 프라이. 그 밥이랑 먹어봐요 한번 어떤가. 외국 사람들이 깻잎 먹기 어려워한대. 그렇다 이제. 먹을 줄 아네. 진짜 먹어. 어때요? 네. 뭐지? 이제 하나씩 냠 매는 거. 냠 뭐 많이 먹어요? 아유. 냠. 라타시 쌍 냠 뭐 이번. 싹 배워 이거. 아, 나 이때. 아, 제냐메. 어, 나 이때 엄청. 한번 컴퓨터. 깍두기 먹을 줄 알아요? 제냐메. 김투퍼. 까니까시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부대찌개? 맛있어요. 좀 더 있나? 국물 있어. 밑밥도 있어. 너무 맛있어. 우와. 이거 부대찌개 진짜 맛있다. 꼭 광고하는 것 같아 내가. 광고 아니에요. 진짜 맛있어요.
아, 라면 스프 넣었구나. 원래 넣는 건데. 여기 수제비도 있고. 그거는 텀 라면 스프 가고 퍼 금비래. 라타시 쟤냐 부대찌개 넣네. 15,000원. 라타시가 깻잎을 잘 못 먹는 것 빼고는 다들 한국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부대찌개는 인기 만점이어서 싹싹 다 비웠습니다. 영, 멋맨 푸니우 깨퍼. 마. 쓰레기 다 가져가. 시원한 수박. 수박? 어디서 산 거야? 하나. 어우, 차가워. 1.6분. 하나에. 비싼 거네 이거는. 어, 시원해. 아. 너무 더워. 아이라 공격 밖에 아홉을 쩔 말을 밖에 아파해. 어, 시원해. 뭔데? 뭔데? 그 할랄. 랄? 랄은 정당 다 뽀아비 뚱 할랄. 어, 아싸가 험하네. 이렇게 크게 먹자, 한 사람이 하나씩. 맛있어요? 네, 너무 시원해. 라타 먹방 프로포 리얼 맨. 짱아. 오, 냠부터 뭐라 빼? 아, 시원하다. 시원하죠? 네. 아이엠 레키야. 원래 내가 수박을 많이 안 먹어. 근데 오늘 더우니까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나는 안 뱉는데 귀찮아서. 나 그냥 먹어. 나 다 씹어 먹어요 그냥. 너 씹어 먹어도 돼. 수박 씨 먹어도 돼요. 아빠 그냥 먹어봐. 자, 이제 밥을 다 먹고 아까 전에 주문해 놓은 망고를 가져갑니다. 아저씨 줘. 저거? 어. 엄청나게 크다. 어, 그 신기해. 리얼 좀 라이. 봐봐, 까니까 씨. 엄청 큰 거 있어. 리얼 좀 라이. 스파이드 타이스 레이저. 네, 너와 연상 더 짬 신기하다 진짜. 이게 뭐 배같이 생겼어 망고가. 신기한 망고도 많네. 아, 이래요. 아까 저 하는 거야.
사가지고 와, 나 차에 있을게. 네. 아코놈, 주머리 빌리에요. 까모나이. 나중에 또 올 거예요? 나타. 안녕.